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대신입니다. 오늘 R&D와 관련된 적용해서 산업보안이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세의 봉건주였던 마키아벨리가 그 군주론이라는 책을 썼죠. 그분이 이제 많은 그 명언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그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또 이제 선행 경험자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그 판단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생각을 저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서로는요, 이 보안이 과거에는 이게 방첩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경제적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관리 전략. 그 다음에 그 R&D에서 보안 적용 부분들을 이세 가지 순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 R&D 28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에서 특히 고졸 출신으로 해서 이제 서울시 지방공무원으로 해서 37년 동안 이제 서울메트로에서 근무를 했고요. 보안 차장도 했고 방호 차장 뭐 역장 뭐 이렇게 차량 기지에 이제 총괄 관리부장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저의 그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주셔서 우리 협회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산업보안의 환경 변화에서 시큐리티에 대한 이제 발음은 별로 안 좋으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포괄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여러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인데 그냥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보안하면 좀 왠지 좀 이렇게 살이 돋는 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보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꺼려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안이 이 비밀을 보호하는 그 부분하고 사회 안녕과 질서, 안전을 유지하는 이런 포괄적 의미로 여기도 밑에 보시면 미군의 주둔으로 시큐리티를 보안이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시큐리티를 보안의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경찰 용어 일제 때그 보안 경찰이라고 해서 사용했던 그런 의미와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이후 방첩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안에 대한 의미를 상당히 좀 꺼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부분이 경제 개념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어쨌든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는 이제 안전이라는 생각의 범위로 다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는데 실은 이제 보안의 의미가 광의적으로 해서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나 안전, 재난, 소방 등등의 모든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큐리티에 우리가 그 흔히 볼수 있는 우리 이제 경비 하시는 분들의 이제 자켓에 보면 그 하얀 백색 글씨로 고딕체로 이제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렇게 자켓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옷을 입고 근무하시는 분들을 요즘은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이 폭넓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100분 동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보안에 대한 부분을 잊어먹지 말라고 잊어먹지 않도록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투자 개념이 아니라 비용 개념으로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책임 한계, 이 보안과 관련된 이 시큐리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비용 부담이 있고 책임이 좀막 커지는 거죠. 사고가 안 났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 사고가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주고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그래서 투자 개념으로 봐줘야 되는데 비용 개념으로 자꾸 보다 보니까 이렇게 덤핑으로 이제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에 대한 이런 그 리스크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비용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봐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뭐야 안전사고 우리에서는 이제 안전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 저는 한 단계 위에서 보안에서 안전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그 산업 환경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그 새로운 그 리스크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조류 독감이나 어떤 테러라든가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과거에는 크게 이렇게 생각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이제 포함을 해서 관련된 그 안전에 대한 보안에 대한 시큐리티죠. 그러니까 이런 데 이런 그 욕구들이 많이 이제 요구사항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아픔이 있지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러 형태로 해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도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부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우리가 보안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객체가 될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 안전에 관련된 욕구를 정확 관리를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이 국민안전처라고 해서 이제 그처 개념이 있었죠. 국민안전처도 장관급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 행안부나 교육부나 이런 장관들도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뭐야 이 장관급인데 부의 장관급은 이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고 처 장관은 이제 국무총리가 책임지는 한계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국민안전처가 이제 이렇게 그 원위치대로 이렇게 원위치 정부 조직법이 개편되면서 이제 국민안전처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에 대한 변화가 그 시스템화가 돼서 세분화가 됐던 것들이 여러 이제 뭐 자산 관리의 산업 보안이라든가 산업 안전, 산업 보건 안전, 그다음에 기업 보안, 재난 안전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돼 있던 거를 이제 시스템화 해가지고 특히 이제 정보 보안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그이뭐 대학교 이름을 좀 지칭을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이제 중앙대와 동국대가 이 대학이 이 정보 보안의 그 양대 축이었죠. 그리고 숭실대가 그 뒤를 받치고 이제 이렇게 정보 보안 우리나라 정보 보안에 많은 그 학생들을 양성을 하고 인재들을 양성을 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보 보안을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개편이 이제 욕구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와 운영에 이제 모니터링이 되어지면서 이 정책이 이제 크게 많은 그 매뉴얼들이 이제 개발되고 그 아까 니즈에 의해서 여러 형태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면서 이 시큐리티에 대한 그 전략 수립이 시스템화되면서 크게 지금 많은 그 기업에서도 이런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심지어 산업 보안 학문으로까지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에 대한 이 미국에서는 이제 그 관리를 굉장히 폭넓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SIS라고 하는 국제 산업 보안 협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그 분류되는 그 보안이
굉장히 폭넓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색 있는 게 이제 저 직장 폭력도 이 보안으로 보고 있어요. 학교 보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마약 통제 같은 것도 보안 관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약국에 에그 마약류 이제 그 치료제를 쓰는 이런 부분들이 도난을 당하게 되면 또 이런 형태로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범위하게 미국에서는 보안이라는 영역이 우리가 그 안전을 그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보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그 이제 중앙대나 이제 그 동국대 같은 곳에서 정보 보안의 어떤 영역이 이제 국가적 경제력도 커지고 여러 형태로 해서 발전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연구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이시는 대로 기술적 조치와 물리적 조치 이런 부분들도 사람이 이제 만들고 사람이 뚫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인원 보안 같은 경우를 관리적 조치라고 하는 이 조치적 개념으로 여기는 써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산업 보안에 태동이 되면서 이런 용어가 지금은 이제 기술적 보안과 물리적 보안에 관리적 보안 이세 가지 축을 아우르는 것이 이제 산업 보안학으로 해서 학교에 학과가 지금 개설이 되고 있어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존의 정보보안학과 산업보안학을 이제 합쳐서 융합보안학과라고 해가지고 이게 크게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형태도 지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보안의 영역들이 기존 연구된 그 토대 위에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보안의 개념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보 보안이 아까 기술적 조치에서 기술적 보안으로 이제 포함이 돼서 우리가 이제 보안 사고 이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서 보안에 대한 위협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도 이제 페이지 수가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슬라이드가 지금 연결이 잘안 돼서 이한 장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이 IoT 인터넷 사물함이라든가 디도스라든가 그다음에 랜섬웨어 같은 이런 이제 그 악성 코드들이 이제 우리 그 컴퓨터에 심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랜섬웨어가 2015년에는 10번 정도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침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2016년대는 60회 이상이 그래서 6배 이상이 증가를 하는 이런 형태가 있었고요. 우리가 그 디도스 잘 아시던 지몇년 전에 이제 뭐 북한에서 한 것으로 소행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디도스 같은 경우에도 이 좀비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죽은 상태로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기동이 되면서 컴퓨터를 다운을 시키는 이제 이런 부분이 디도스인데 1차 공격에 이어 2차 공격이 있을 때그 모방 범죄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2차, 3차 때그 모방 범죄를 자꾸 보니까 그 해커가 중학생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 여러 형태가 상당히 지금 많이 그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슬라이드가 이제 계속 이렇게 겹쳐져 있다 보니까 이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이 위협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이제 못 보여드려서 이제 죄송한데요. 일단은 이제 그 해킹의 그 어떤 방법에 대한 그 킬체인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에는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물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피싱에 이제 유인을 하고 웹 침투를 통해서 악성 광고, 악성 파일 이렇게 순서대로 이 데이터 수집을 해서 이제 그 돈을 요구한다든가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그 회사의 이제 그 부분들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해킹의 7단계, 사이버 킬 7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4단계까지 창과 방패 이렇게 부분들이 어떤 그 나름대로 이제 조직화돼서 거기에 옵션을 가지고 이제 그 방어 작전을 합니다. 근데 이 요즘에 그 방어 이런 그 공격 창과의 방패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요. 이 창이 공격이 되면 대부분 뚫리는 것으로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지금 사이버 보안의 정책으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가 거의 그뭐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이런 과제에서 승부가 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사이버 공격이 들어오면 뚫리는 걸로 보고 이 뚫리는 거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가져가는 것이 지금의 이제 보안 정책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 국가에서 또는 이제 보안 업체 많은 이제 보안 업체들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슬라이드화가 되어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다 슬라이드 되는 건데 여기 좀 연결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저기라는 거죠. 아까 그 킬체인에 정찰이라고 있습니다. 1단계로. 그러면 킬체인으로 이제 이그 인터넷 접속자가 나름대로 이제 이 인터넷 검색을 하면 공격자가 이제 이렇게 정찰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이 감염된 PC에다가 이메일을 심어서 슬쩍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메일을 띄워봅니다. 그러면 이 인터넷 사용자가 이 이메일을 클릭을 하는 순간에 이제 앱에서 이제 감염된 웹사이트로 내 앱이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공격자가 이 정찰을 했던 그 부분에서 피싱으로 이제 걸려들다 보니까 이 공격자가 이 웹에서 저기하는 클릭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감염된 웹사이트로 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번호, 아이디어나 패스워드 이런 부분들이 이 저장이 되면 이 감염된 웹서버를 해독을 해서 다시 이제 그 인터넷 사용자한테 목표된 그 감염을 시키죠. 이 감염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웹을 저기 그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이 감염된 웹사이트에서 이제 저장되는 요렇게 해서 자료들을 그 무수하게 이제 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형태인데요. 한번 사례를 한번 타겟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세 번째 큰그 유통회사인데요. 타겟이라고 하는 유통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PCI DSS라고 하는 그 인터넷 인증, 그러니까 방어벽을 이제 인증을 받아서 안전하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미국의 유통회사면 상당히 이제 3위 업체니까 굉장히 큰 회사죠. 50개 주의 그 유통망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 보안 그 담당자들이, 보안 그 요원들이 20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인증을 받았고 보안 요원이 각 주에 배치되어 있는 총 인원이 200여 명이 있다 보니까 이 공격자들이 인증받았다 그러니까 한번 네트워크에 정찰을 해본 거죠. 정찰을 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이뭐 포스에 머레이라고 머레이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 그 화면을 클릭을 하면 네이버나 저기 그 다음 그 카페 포털 사이트에 이 화면이 계속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를 이제 그뭐 이제 그뭘뭐 뭐라 그러죠? 멀웨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여러 화면에서 여러 그 부분들이 업데이트 되는데 거기에 이제 악성 코드를 심는 거죠. 이런 걸 찾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 사이버 보안 정책은 이 일단은 뚫린다고 보고 거기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그 방향으로 정책이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데이터 유출을 하기 위해서 머리에서 설치를 했는데, 여기 이제 시만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그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이제 해킹을 막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보안 업체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악의적인 행위가 감지가 돼가지고 파이어아이에 경고를 내린 거죠. 이렇게 이제 경고를 내렸는데도 200여 명의 보안 요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고를 좀 처음에는 무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미래창조부, 지금 이제 기술정보부인가요? 지금 이게 이름이 바뀌어갖고, 여기 미국에서는 이런 그 인터넷 내지는 뭐 IoT라든가 이 사이버에 관련된 통제를 아마 법무부에서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유통회사 타겟에다가 통지를 했어요. 니네들 자료가 지금 이제 유출이 된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점검을 해서, 거기에 이제 거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뒤늦게 이제 지어갔는데, 이미 이제 12월 18일, 그러니까 2003년도 9월에서 인증을 받으면서 단계별로 이어가는데, 이런 그 경고 날짜에 11월 15일경에 이제 최종 법무부에서 니네들 자료 유출이 됐다라고 통보를 해서 18일 날 이제 유출된 사실을 알고 머레이를 이제 삭제해 나가다 보니까 11월 말 이제 12월 말에 약 4천만 건이 이제 유출이 된게 자기네들이 발표를 했어요. 신용 및 현금 카드로 결제된 모든 정보가 유출됐고, 그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해가 바뀌어서 1월 이제 14일 날에 이제 최종 7천만 건, 합 1억 1천만 건의 고객 정보가 이제 도용당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뚫린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기관들에서 이런 이제 이 머레이를 설치를 해서 머레이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 심어서 데이터를 유출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경고를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200여 명의 보안 요원들의 이런 부분만 이제 믿고 있다가 기회를 놓쳐서 이뭐 막대한 그 지장을 준 사례가 있고요. 우리 인터파크 사례도 그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그뭐 저기 막 소행으로 보이는데 이 요구를 뭐 이렇게 크게 한 걸로 여기에 이제 화면에 이어지는 화면에 이제 이렇게 저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슬라이드 연결이 좀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이제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 이제 여러 형태로 이게 이제 그 우리의 그 군이라든가 군 방산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 청와대라든가 뭐 여러 형태로 저기 그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의 이제 그 여러 유관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굉장히 이제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이버에서 그 침투하는 유형 중에서 가장 그90% 이상이 이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이메일로 해서 우리 마우스에서 따닥 클릭하는 순간에 이제 그 뭐야 그 악성 코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멀회용 유형의 이제 이메일이 90%가 넘는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뭐 영어로 이렇게 뭐 들어온다든가 뭐 이러면 이렇게 삭제를 했는데 아까 그첫 킬체인 7단계에서 처음에 정찰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들어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대신입니다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이중 그 안전을 이제 요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메일을 보내놓고 이렇게 확인 전화 하시는 것도 상당히 그 안전을 내그 재산을 지키는 그 보안 의식 함양이 수준이 높은 보안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이 되는 거죠. 그 회사에 피해를 입히지 않는 자산 가치를 높이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을 열어보시는 그 부분에서 이게 이제 이 패턴을 와서 정찰을 다 하기 때문에 제가 강대신입니다라고 보냈는데 전화를 깜빡 안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 사람의 패턴은 메일 패턴은 어떻게 간다는 걸 알고 똑같이 해요. 제가 이제 그 비상계획실에 근무하는데 그 여직원이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데 보이스 피싱이 딱그 해가지고 학생을 자기가 데리고 있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이 너무나 그이 상황 집안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러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우리 비상계획실에서 그런 부분을 그 교육을 시키는 사람인데도 막 울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 부분을 붙잡고 아, 왜 그러냐라고 이제 해서 붙잡고 물어보니까 아, 아이가 납치된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학교에다가 확인부터 하지 뭘 어딜 나가느냐.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 전화하니까 아, 이게 보이스 피싱으로 판명이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여러분들 이 PC도 마찬가지고요. 모바일도 그렇습니다. 모바일에 카톡에 혹시 또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면 이제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게 카톡을 은밀히 또 이렇게 그 로그인을 막 어렵게 해가지고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다 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그이 경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바일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그다음에 이제 이 뭐죠? 영상 통화 같은 경우도 이게 죽어 있어도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저 PC를 통해 가지고 PC를 오프해도 상대는 이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오프된 것처럼 해서 살려 가지고 집안의 그 사람의 행동들을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딸이 대학생 있는데 어디서 교환 보안 교육 받고 와가지고는 집에 그 이런 저기 카메라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런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이 보안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2017년인데요. 50%가 이제 넘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현실 속에 있어요. PC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바일도 그렇고요. 그런데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업을 위한 그 영업 비밀들이, 이 보안이 제대로 안돼 있는 기업들은 쉽게 빠져나간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카톡 같은 데다가 비밀 대화 막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머레이 유형의 이메일 이 마우스에 따닥 클릭하는 순간 내 PC는 남들이 다볼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에 지금 잘 여러분들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그 까만색으로 된 거는 우리 일반 방화벽으로는 막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파란색으로 우측에, 머레이라고 하는 우측에 이 파란색에 된 부분은 변종된 거예요. 그래서 이 머레이에 들어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침투 시간에 이거를 찾아서 제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유형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상당히 막 욕심이 많아서 슬라이드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집어넣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이제 안타깝기도 한데요. 이 악성 트래픽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제 보안과 관련되지 않고 R&D와 연관돼서 R&D 지도를 하실 때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도 약간 이렇게 회사의 그 취약점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R&D에 상당히 그좀 R&D 지도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악성 트래픽 본즈를 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더라. 이제 아웃라이너 메일 같은 거, 그리고 상대가 이 정찰이 들어와가지고 나의 패턴까지 읽는다라고 한다면 메일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부분에서 항상 전화로 메일 몇 시에 보냈다라고 확인을 요청하는 이런 통화를 한다면 메일을 이제 보내는 게 우선순위고요. 그런 이 보안에 대한 그 의식 수준을 항상 이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피싱도 있고 뭐 파밍 뭐 하여튼 이 굉장히 그 많아요. 옛날에 이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트로이 목마 같은 거는 이거는 완전히 고전적인 거죠. 그래서 웬만한 우리 방화벽 설치를 하면 이게 다 이제 해서 이게 다 걸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혹자들은 이제 그 여기 우리 R&D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왜뭐 안철수의 V3 이런 거를 갖다 놓고 클릭을 안 해요. 클릭을 해서 그 저기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예 갖다 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그냥 놔두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을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 동료들 간에 그 공유되는 이제 그 정보 있잖아요. 파일 공유 같은 거. 그래서 한 사람이 뚫리면 회사 전체가 다 뚫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는 이 보안 측정할 때 공유는 제일 먼저 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의 창이 뚫 일단 해킹 공격이 들어오면 해커들이 공격이 들어오면 뚫린다고 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기 사이버 보안 정책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공유 부분을 이제 막는 부분이 이제 보안 측정할 때도 이야기들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때 공유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킬체인에서 보면 우리가 그 외부의 공격자가 들어오면 내부자도 이 인터넷을 켜놓고 자리를 비우면 이게 이제 모래기가 이제 그 심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PC의 모든 자료들을 빼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자 그 위협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외부 공격자 그다음에 내부에서 방치를 하면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방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 감염된 분들이 공유를 하면 공유된 사람은 자연적으로 침입이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침투된 부분을 우리가 그 이제 아까 시멘텍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그이 해킹을 방지하는 기업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그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포스트잇을 갖다 활용을 해서 연락처 이 바이러스 침투라든가 이런 그 방화벽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일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소통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 감염된 부분에서 처리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탐지를 통해서 모래위에 침투되어 있는 이런 그 악성 코드들을 제거를 해서 무력화시키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하는 부분들이 현재 이제 추세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화면에 지금 가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해커들을 양성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해커 프로그램인 거거든요. 이게 15. 그래서 해커들이 이그 홈페이지나 뭐 이런 그 기업의 어떤 이제 업무 영역 분리된 망에도 이제 침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거를 취약점을 미리 이 사전에 그 확인을 해서 해당 업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이런 해커들을 우리가 화이트 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대학교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서울에는 이제 설린 정보고등학교라든가 사이버 고등학교 이런 두 군데에서 서울에는 이 해커 하이스쿨 화이트 해커 하이스쿨을 고등학교에도 이런 걸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의 양성을 하는데 이 지금 저이 화면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요. 미국의 해커 하이스쿨의 고등학교의 그 교육 과정 한 학기 과정을 전부 그 허락받고 번역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모 대학교 제가 소속해 있는 대학교에다가 이거를 제안을 했더니 종교단체이다 보니까 아니 해커를 양성한다고 무슨 욕을 먹으려고 해서 이 프로그램 탑재가 지금 안 됐어요. 근데 이 다행히도 몇몇 대학에서 이제 이런 심각성을 알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바뀐 정부에서도 이 해커, 화이트 해커를 10만 명을 양성한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 화이트 해커도 새로운 직업군으로서 지금 이제 시동이 지금 걸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R&D 하시는 분들도 요거와 관련된 이제 여러 형태로 해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전 지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겠는데요. 이 트로이 목마, 우리 이제 초기에 이제 그 해킹에 관련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이제 이게 일정 기간 이제 잠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걸러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 화면이 좀 이게 저기가 안 돼서 원래 이 오른쪽 부분이 처음에 이 화면을 보여드리고 이 개구리인지 뭔지 이제 물어본 다음에 이 화면 이 슬라이드로 이렇게 말의 두상을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슬라이드가 작동이 좀 느려서 바로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전적인 수법으로 해서 컴퓨터에 들어와 있다가 이렇게 잠재돼서 어떤 이제 저기 부분에서 연결을 해서 이제 그 PC의 그 어떤 사항들을 체크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것이 이제 뭐 개구리인지 이게 말인지 모를 정도로 머릿속에 들어가서 여러 그 콘텐츠들을 숨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표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화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트로이 목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초기에는 이제 상당히 그 해커들이 주로 쓰던 부분인데 이거는 고전적 방식이고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제 고도화되어 있다. 그래서 사이버 정책은 일단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뚫린다고 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그 사이버와 관련돼서 이 정보 전쟁이 이제 치열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이제 이 2011년도에 이제 정점이죠. 경제 규모가 수출과 수입이 1조 달러를 넘어갔던 세계 아홉 번째 국가로 2011년에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이 국가 경쟁력이 세계 11위까지 올라갔어요. 1960년대 GNP가 100달러였었는데 2만 달러가 이제 넘어가는 이런 이제 국가이다 보니까 뒤따라오는 이제 후발 개도국에서 시세머리 눈으로 우리의 이제 기술들을 많이 이제 편취를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세계 국가 경쟁력 세계 11위로 많은 이제 이 시샘을 받고 OECD 국가로 하면서 선진국 부분에서 샴페인을 뭐 일찍 터뜨렸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2017년에 이런 그 사고가 이 뉴스가 2011년 12년에 3일에 한 번꼴로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뭐 PDP라든가 자동차 기술은 몽땅 그 나가서 소련에서는 이제 이 자동차 생산까지 이뤄서 3일 동안 생산하다가 그 우리 나라에서 항의를 해갖고 생산이 중단됐던 사례도 있고요. 우리 그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00만 명 전보 이런 게 이제 노출이 되는 이런 부분 우리가 그 이러다 보니까 기업이 성장에 상당히 이제 이렇게 이 국가의 어떤 첨단 기술이 노출이 되면서 국가 경제적인 손해가 엄청나게 이제 커지는데 우리가 그 페이스북이 세계에 상당히 이 높은 그 순위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이 그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싸이월드를 사실 베꼈다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한 적도 있어요. 이 싸이월드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네이버가 됐든 다음이 됐든
다음도 초기에는 이제 네이버보다 좀 선두에 달렸었죠. 그런데 3분의 1의 그 자료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됐는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뒤에 이제 지식인이 뜨면서 네이버가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발전을 해서 격차가 굉장히 커져 있죠.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이런 그 기술의 유출 사건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이제 일어나는. 이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국가 경쟁력이 26위로 이제 추락이 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러 군데에서 뚫리는 부분.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 업체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도체 내부의 그 자료들을 소위 말해서 저기 말 보안사고 형태죠.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미국 본사로 유출이 돼서 국정원에서 이걸 감지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 측정을 다시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정원에서 NIS에서 사실은 뭐 가끔 뭐 이렇게 말썽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2003년도에 국가 그 산업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밀보호센터를 2003년도에 그 조직 안에 크게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기술이 나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2003년도에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11년까지 4년도 포함해서 7년간에 204건의 첨단 기술이 이제 노출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봤더니 피해 규모가 55조 원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2012년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 이제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잡힌 거는 그렇지만 못 잡은 것까지 따지면 한 400조가 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우리 그 예산이 400조 7천억이죠. 그런데 추경이 11조 300억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그 첨단 기술이 우리가 그논 팔고 소 팔고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나름대로 이만큼 이제 축적 경제력을 축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도 이제 보호를 우리가 이제 방어적 부분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후발도상 국가에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문제시가 돼서 지금 국가 경쟁력이 좀 이렇게 내려앉는 부분도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우리 R&D 하시는 분들이 멘티 기업한테 이런 부분을 주지시키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204건과 관련돼서 NIS에서 이제 업종별로 보니까 전기전자가 31%고요. 전직 직원에 의해서 62%. 그다음에 이 개인 영리 관련해서 61%고요. 무단 보관으로 해서 42%가 이제 이렇게 데이터화 했어요. 자, 이 데이터는 이제 NIS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혹자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자유주의 폐단에 의해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해고를 통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20년, 30년, 기업에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문자를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대기업 중심의 어떤 정책들은 로 인해서 일어났다라고 맞받아치는 그런 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이제 이러한 자료들이 있다라는 부분하고 이런 그 양쪽 얘기를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좌우 뭐 이런 그 용어의 프레임 경제적 용어가 정치적 용어로 바뀌면서 그 프레임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갇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따 이제 또뭐 말씀드릴 부분이 또 있겠습니다만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버 보안과 일반 보안의 이제 이 사고들이 나면 회사 이미지가 이제 크게 실추되고 회사의 그 경쟁력이 상실이 되면서 회사의 그 존망 존폐 부분까지도 가는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 그만큼 이제 기업의 이 기술력이라든가 여러 형태가 이런 보안 유출 사고가 남으로 해서 이런 이제 중요성들을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좀 이렇게 하는 뜻으로 보안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보안의 종류는 이제 산업 보안, 기업 보안, 뭐 사이버 보안, 뭐 군사 보안, 뭐 이렇게 융합 보안 등등 여러 형태가 있다는 건 이제 뭐 이제 인지를 하셨을 것 같고요. 과연 보안의 주체는 누구고 객체는 누구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사실은 국가도 보안의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객체가 될수 있고 저 자신도 기업도 마찬가지로 주체와 객체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꿔 얘기하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뭐이 기업의 비밀은 이제 뭐 여러 형태로 해서 상대 기업, 경쟁 기업에 물론 이제 선의의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상대에 노출되면 일단 기업의 어떤 경쟁력이 상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기업이 또는 국가가 주체가 될수 있고 객체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비밀과 기밀의 차이는 이제 비밀은 우리 법에 비밀 세류 분류 지침이라고 하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밀 1, 2, 3급과 대비. 요즘은 이제 공기업에서 영업 비밀도 이제 비밀로 해서 분류해가지고 규정을 삽입을 한 기업도 있고요. 제가 또 이제 서울메트로에서 영업 비밀을 이게 비밀로 분류를 해가지고 기업의 이제 여러 형태로 해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규정을 개정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에도 영업 비밀이 이제 있는데 여러분들 그 특허로 보호하는 부분하고 특허로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을 영업 비밀로 이제 보호하는. 그래서 R&D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인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 뒤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20년, 30년 그 어떤 기술 축적에 의한 노하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업의 수익을 창출을 하는데 이 20년, 30년 일했던 부분이 불과 2, 3분 만에 USB로 이렇게 해서 해킹으로 아니면 이런 그 보조 장치를 통해서 2, 3분 만에 날아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스파이를 그리고 첩보 영화들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스파이라는 어감에 대해서는 좀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첩이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뭐 좋게 말해서 뭐 탐지하고 뭐 상대를 교란해서 뭐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정보를 캐내고 뭐 해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스파이죠. 그죠? 용어, 같은 용어지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뺏기면 간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감의 부분이 있어요. 꼭딱 그렇다고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라든가 회사의 비밀 내지는 어떤 형태의 상대한테 그 이익을 줄수 있는 걸 우리 기밀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밀도 규정에 지정을 하면 아까 영업 비밀처럼 지정을 하면 비밀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이 강화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목적이 결여된 어떤 그 회사의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안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 정립을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안에 대한 이런 의식 수준을 머릿속에 좀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 보안이라고 해서 이제 코퍼레이트 시큐리티 뭐 오퍼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예로 이제 지사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이 회사가 사실은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저도 이제 서울 메트로에 여러분들 특성상 테러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 테러가 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방어 차장을 할 때, 서울시 저기 그 코엑스에서 G20, G50을 연달아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럴 때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서 상당 부분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없이 잘 끝났었는데요. 어쨌든 이 회사도 이런 그 위기 관리라든가 어떤 기술 보호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그 화재가 나면 일순간에 모든 재산들이 이제 잿더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경호 경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매뉴얼이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사 앞에 있던 회사가 이 경호 경비의 그 어떤 조직을 과대하게 관리하다 보니까 노사 문제가 있었대요. 노사 문제가. 그래서 회사가 지사로 이제 바뀌었는데, 눈치 빠른 분들은 이게 어느 회사인가라고 감이 오실 겁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도 아무리 통제구역에 통제를 하고 뭐 홍채니 뭐 지문이니 목소리니 뭐 이렇게 해도 그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그죠?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또 그걸 뚫는 것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운영의 미죠. 이런 이제 부분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보안의 그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인데, 제가 다니는 직장에 그 자산 가치를, 그죠? 높여서 회사가 이 성장하면 나도 성장한다라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도록 근무 환경을 이제 지원해 주는 것도 회사의 몫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법규나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이제 제그 개인이 또 기업을 바라보는, 그다음 기업과 상호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라포 형성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 자산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이 방해 요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비상 대응 훈련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재난 복구도 훈련도 하고 이게 매뉴얼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업재개 계획이라는 건좀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재개 계획의 대표적인 사례로 9.11 테러 때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에서 그 비행기 테러로 해가지고 이제 그 건물에서 무너지는 과정에서 이제 소방관 100여 명 포함해서 5천여 명이 이제 사망한 이런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모건 스탠리 디언 워터라고 하는 미국의 제2의 이제 금융회사예요. 굉장히 큰 회사죠. 이 회사가 그 무역센터에서 50개 층을 쓰고 있었어요. 50개 층을.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3,500명이 근무를 했는데, 3,500명이 그 CSO 보안 최고 책임자가 대피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10여 명밖에 사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5,000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모건 스탠리 디노터라고 하는 이 금융회사가 3,500명이 50개 층에서 이렇게 그 근무를 하는데 10여 명밖에 사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CEO가 명령한 게 아니고 보안 최고 책임자가 명령에 따라 가지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한달 전에 이 비상 대응 훈련을 CSO 보안 최고 책임자 주재하에 단행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이 회사는 이제 그 사망자가 10여 명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자, 미국의 제2의 금융회사가 이9.11 테러 쌍둥이 빌딩이 완전히 그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러면 그이 모건 스탠리 디노터의 그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그 건물 안에 다 잿더미가 된 거잖아요. 다 붕괴가 돼서. 그런데 이 아침 9시에 이 모건 스탠리 그 회장이 영업 재개 선언을 했어요.
제2의 미국의 그 금융회사가 이 잿더미가 됐으면 미국의 경제가 패닉 현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 사업 재개 계획에 의해서 따로 임시 그 저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뭐 소문에 의하면 뭐 알래스카의 그 시스템이 따로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상용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기업인들이 그 똑같은 엄청난 돈을 따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CEO들이 이렇게 그 결제하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결제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하잖아요. 얼마 전에 당진에 있는 그 현대제철에 그 임시용 그 8km 케이블이 5억 원어치가 없어졌다고 보도 나와서 수사를 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그 케이블이 비상 대비용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기업에서는 바로 이 사업 재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11 테러의 쌍둥이 무역 빌딩이 무너졌을 때 5시간 동안 복구를 해서 아침 9시 영업 개시와 동시에 정상 영업을 선언했던 이런 부분이 바로 기업의 그 3,500명의 뭐 10여 명밖에 숨진 그런 부분보다는 3,500명이 졸지에 실직자가 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상 영업을 하고 미국 경제를 유지하게 만든 게 바로 이 사업 재개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보안에 이런 부분도 직원들도 회사를 위하고 회사도 직원들을 위한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장 경쟁의 과도한 경쟁으로 해서 문자로 이렇게 턱턱 자르는 부분은 조금 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 산업 보안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기업 보안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것이 이제 산업 보안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제적 환경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됐다는 부분이, 여러분들 뭐 8000년의 농경 사회와 300년의 산업 사회, 그리고 이제 40년이 조금 안된 정보화 사회, 이번엔 이제 또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용어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급박하게 변화되는 우리 속에서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기술의 중요성을 통해서 우리 그 사례를 보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 미래도 진행형으로 남의 것을 내 것은 지키고 남의 것을 좀 이렇게 가져다가 국가의 그 경쟁력을 하는 이런 부분이 이 정보 통신 기술, ICT 기술의 이 부분에 대한 눈치 작전이 이제 그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별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산업 보안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이 과거에 있었던 걸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문익전 선생님이 부뚜껑에 그 목화씨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큰 부분이 이제 말레이시아의 그 왕립 그 식물원 원장이, 원래 그 고무나무가 말레이시아가 원산지가 아니라 그래요. 브라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그 기후 조건이 맞으니까 이 왕립식물원 원장이 브라질 가가지고 이거를 밀반출을 해가지고 오늘날 말레이시아의 고무 생산국이 세계 1위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국민을 얼마나 또 이렇게 그 국가의 그 어떤 그 경쟁력 내지는 국가 발전에 대단히 그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현재가 아니고 근대죠. 지금 벌써 30년 된 40년 가까이 되는데, 1980년도에 이제 항공사 그 견학을 이제 갔던 소련 그 학자들한테 구두 속에다가 좌석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 항공사 견학가 있는 그 바닥에 그 쇠조각들을 진암철로 수거를 해서 소련 전투기의 그 기체 제작에 기여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그 치열하게 국가 간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일의 그 BND 연구 보고서에 보면 독일 그 국정원장이나 프랑스 국정원장들, 미국의 CIA 요원들에 대한 이렇게 적대감은 아니더라도 이 에어프랑스 우리 콩고득이라고 그러죠. 뉴욕과 파리를 1시간에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그 초음속 여객기 거기에 그 도청 장치를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그 특급 호텔에 그 방에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를 해서 그들 간의 대화를 수집을 해서 자국의 기업한테 넘겨주는 국제 입찰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알려줘서 이 경제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만큼 이제 보안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역설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그 산업 보안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연 산업 보안을 관리하는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산업 보안 정보는 이제 관리하는 게 공개 전략이 있고 비공개 전략이 있죠. 우선은 뭐 방법을 보면 기술 경쟁력 확보에 관련돼서 우리 특허 출원, 우리 이제 R&D 교육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우리 협회장님 통해서 많이 이제 교육을 받으셔서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특허 출원에서 권리를 확보하는 게 이제 공개 전략인데 이 특허 심사가 이제 많이 장기적으로 소요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22개월 이렇게 2년 가까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그 의미가. 그다음에 이제 협회장님이 강의하실 때 특허는 일단은 공개가 되니까 보호는 받지만 오픈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형태로 해서 또 이렇게 기술이 언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는 OECD 국가로 해서 세계 국가 경쟁력 11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뭐 26위로 추락한 상태지만 우리의 기술이 상용화된 기술이 이 개발 그 후진 국가에서는 이 커다란 기술이 될수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예로 우리 라이터도 여러분들 라이터가 그 굉장한 기술인가요? 예,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잖아요. 또 하나, 우리 번개탄을 우리가 기술로 봅니까? 그런데 이 중국인 중에 이제 그 노무자로 왔다가 이 번개탄을 가져가서 중국의 10대 재벌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귀에 안 닿을지 모르지만 사실이네요. 이 광동성이나 산서성 같은 데는 석탄이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번개탄이 들어가면서 엄청난 그 매출로 해서 돈을 그 부를 이룬 사람 10대 재벌까지 들어가는. 근데 우리는 이게 기술적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톱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착화해서 번개탄 뭐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과거에 이렇게 써왔잖아요. 지금도 뭐 일부 음식점에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데도 없잖아 있지만 그 몇십 년 전에 그 우리 연탄 19공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그 꺼지면 번개탄으로 막 이렇게 해서 했던 과거 경험들 다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번개탄이 이런 그 역할을 하는데 이 번개탄을 뭐 특허로 등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중국에 가서 그돈 버는 사람한테 우리나라 뭐 장애인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 도와달라고 근거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리보호의 이제 적정 비용을 이제 저기 하는데, 이 IBM에서는 퇴직한 사람들의 3년 정도 이렇게 본봉을 지급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문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먼 나라 얘기죠. 먼 나라 얘기. 그래서 이런 뭐, 사례들이 우리 이제 뭐 함께 가는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대기업 위주로 정책으로 해서 성장을 또 이렇게 신봉하는 분도 계시고 또 중소기업을 또 이제 육성을 해서 이렇게 허리 중산층을 이제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뭐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어쨌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 권리와 관련돼서 여기 그 그림에 있듯이 코카콜라하고 우리 이제 펩시콜라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 우리 1885년도에 그 코크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그 뭐죠?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건데 요게 이제 배합 기술에 따라서 이제 콜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30년 동안 엄청난 이제 그 배합 기술에 대한 어떤 기술이 많이 이제 보완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인식이 상당히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하고 어떻게 매출이 어디가 많을까요? 대부분 코카콜라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펩시콜라가 매출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1990년대에 코카콜라에 계시던 분이 그 배합 기술을 가지고 펩시콜라로 갔어요. 근데 이 펩시콜라에 있던 그 임원으로 있던 그 분이 그 자료를 뜯어보지 않고 니네 회사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걸 가져왔다. 그러니까 와서 가져가고 우리 그런 거 탐내고 싶지 않다라고 돌려보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실이 이제 2000년도 들어서면서 알려지기 시작해서 2004년서부터 펩시콜라가 매출이 코카콜라를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전략을 이제 공개 전략으로 갈 것인가, 비공개 전략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고민, 관리 전략의 부분이 있는데, 이 저작권에 대해서는 뭐 공개돼서 20년 동안, 실용신화는 뭐 10년 동안 이렇게 보호를 받는 부분은 뭐 이제 여러분들 교육을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공개 전략인데요. 여러분들 요 부분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그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그 기업의 존망을 다루는, 그 다음에 그 경쟁력을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이 특허를 내서 20년을 보호받느냐, 아니면 영업 비밀로 유지를 시켜서 영구성을 가져가느냐, 처음 들으신 분은 의아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영업비밀 뭐 18조에 보면 아주 강력한 조치들이 시행되게끔 되어 있고요. 요거를 뒷받침하는 것이 산업기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법으로 영업비밀을 상당히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그물망이 쳐져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영업비밀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뭐 연구개발이니 뭐 여러 형태가 다 들어가요. 우리 특허는 그 제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한정되어 있지만 영업비밀은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상당 기간 경제적 독립적 가치를 지니고, 그 다음에,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해 주는 것이 영업비밀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이 영업비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8조를 한번 보시면, 저기 그, 내국인한테 그 회사의 기밀을 유출을 해서 적발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그 사람이 이득을 취한 2배 내지 10배에 대한 부분으로 벌금으로 징수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우리 기술을 외국에다가 유출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익금의 2배와 내지는 10배까지도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이렇게 그 처벌 조항이 없어 갖고 법같이 하는 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업비밀의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이 법률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산업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첨단 기술을 쉬운 한 가지를 묶어가지고 외국에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NIS에서 국정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한 경우는 내가 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51개 항목에 저촉이 되면 내가 개발한 거라도 내 이미지로 해서 바깥으로 못 갖고 나가요.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51개 뭐 정밀화학이니 뭐 조선 뭐예뭐 이런 우리나라 그 기술에 대한 거에 51개 이게 쭉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자신이 개발했다고 그래서 왜요? 우리 자원이 없는 나라니까 자식들 때 2세, 3세들한테도 우리의 그 저기를 경제력을 유지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이 이제 거래를 하다가 보면 선의로 상대 회사의 그 영업 비밀을 이렇게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공개를 하면 처벌을 하지만 인지를 해가지고 그 조금 이렇게 하는 부분은 선의자 그 특례를 인정을 해서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법원에서 이렇게 사안별로 판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이제 우리 특허제도와 영업비밀제도 이런 부분이 R&D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허에 관련된 여러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노비즈니 메인비즈니 뭐 이제 이게 그 부설연구소 여러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업비밀로는 이게 참 모호하잖아요, 그죠? 가점을 저기 해서 이게 특허와 관련돼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R&D하고 이게 연결돼서 연결이 잘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연구를 통해서 풀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이런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그 일반 기업보다 아무래도 상당히 강화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급 비밀과 대비해 영업 비밀도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보안 감사를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시로 하게 돼 있고 공공기관에. 그다음에 여러분도 요거는 이제 상식인데 우리 기업에서 인사 징계가 되면 징계가 이제 시행이 되면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징계를 하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뭐 보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징계를 할수 있도록 이게 제도가 강화되어 있어요. 보안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계획처에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보안사고에 관련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공공기관들은 상당히 이제 이렇게 보안에 대해서 강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기업에서 실무 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 비밀을 규정에 이렇게 삽입하는 공기업들이 있고 일반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이제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상당 기간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경영상에 이 경영상에 굉장히 폭넓은 거예요. 이 정보들을 영업 비밀로 보장한다. 이게 이제 사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서약서도 이제 여러분 했는데, 이 보안서약서도 퇴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었던 지식 정보 데이터는 회사 거라는 거죠. 반납을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가서, 기업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기업에 저기를 하려면, IBM사처럼 3년 동안 본봉을 지금 이게 이제 꿈 같은 얘기지만 그런 시대가 올 날도 있겠죠. 기대를 해보죠. 그래서 이제 임직원들이 이 생활 보안으로 이제 이렇게 몸에 익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입 보안이라든가 패스워드, 뭐 문서 보안, 문서 관리 등또 이제 이렇게 아까 그 사이버 보안처럼 사이버 뭐 해킹 이런 부분 또 어느 이제 외부 출장 뭐 이런 게 해서 직원들이 생활화 보안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법정 교육도 이제 1년에 2시간 이상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저는 그이 보안 그 이러닝을 보안 교육을 이제 만명하게 시키기 위해서 보안 동영상을 이렇게 해갖고 공기업에서 이런 거를
스토리보드 원고는 물론 스토리보드 작업을 통해서 전 직원이 1년 안에 8,000명 내지는 9,000명 이렇게 받도록 이런 조치를 이렇게 했던 근무 중에 그런 걸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다 아시지만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런 이제 그 인터넷을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외부 회사를 방문할 때 노트북을 보이지 않도록, 그죠? 불가피하게 들고 갈 때는 노트북을 꺼내지 않도록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죠. 이 핸드폰 저길로 해서 테더링을 통해서 또 이제 회사 내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타회사 방문할 때 노트북 그 관리를 이제 신중하게 관리를 하셔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이제 말씀을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의 보안으로 자율적 실천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 열람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하고 비인가 저장 장치, 그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보안 점검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활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자기 그 책상 정리 이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 자산을 관리하는데 이게 저 책상 정리도 소중한 정보가 이렇게 섞여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중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기업의 R&D에 이제 보안 적용, 요거는 이제 여러분과 저하고 이제 같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정보 유출의 이제 원인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에서 어떤 그 진급을 통해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하면 여러분들 관리하고 감시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오해를 이제 이게 교육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범죄학자 그 도널드 크래시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그 범죄 모형을 이제 논문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 프로드 트라이앵글이라는 모형으로 해서 사고 범죄 예방을 위한 모형을 이제 세 가지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기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했는데 어느 날 파리 조치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래 버리면 돈에 이제 압박을 받겠죠. 금전적인 압박.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회를 엿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옆자리를 엿보고 어떤 그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죠. 뭐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그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그 저기 이 마건이라든가 뭐 이런 사행행위를 하다 보면 이제 돈이, 그러면 이 눈에 이제 우리 그 어렸을 때그 당구 치면 천장에 그 당구다이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가 이렇게 몰리게 되면 이렇게 자꾸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 옆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탈취당하고 탈취하게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적발되면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와 기회의 합리화 이세축 중에 한 축을 없애면 부정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이 프로드 트라이앵글의 범죄 모형을 도널드 크래시라는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저기는 하는데 관리와 감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안 사고가 나거든 나거나 안전 사고가 나든 어떤 뭐 부정 사건이 나면 우리가 그 연대 책임을 묻잖아요. 회사든 공기업이든 자기 직원 관리 소홀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기와 기회와 합리화에 관련된 이메일이 증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감시로 자꾸 해서 이런 부분을 관리를 안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과 소통 내지는 직원들의 분위기파 이거는 회사에서나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하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감시가 아니라 관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회사 메일을 이렇게 일반 메일이 아닌
포털 사이트 메일이 아닌 회사 메일을 쓰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에 부합되면 메일이 증가한다.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 전산실에 확인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이 회사 자산을 보호하는데 한 부분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지 감시가 아니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자산 가치가 높은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들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더 높은 그죠? 자산 그죠? 인식되는 이런 재물제자의 인재가 지향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들을 시킵니다. 우리 인재는 다양하죠, 그죠? 재능 있는 인재, 자리만 주구장창 지키고 앉아 있는 인재, 뭐 재목감이라고 그래서 미래의 CEO감도 있고 막 이러는데 또 거기에 골칫덩어리 하나 있잖아요. 재앙을 부르는 인재가 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자산 가치가 있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검사들을 합니다. 그죠? MBTI니 애니그램이니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것은 이제 시그저 회사에서 이제 뭐 채용할 때 어떻게 해요? 인사 기록카드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언제 봅니까? 사고가 나면 그때 열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인적 자산의 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하나 그 제안을 드릴게요. 아주 쉬운 건데 여러분들 그 사상 체질을 좀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공부를 할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직원들하고 소통하거나 또 뭐라 그럴까요? 이 관리, 리더십 발휘하는데 체질이 좀 많이 이제 좀 권장을 해요. 근데 이 디스크의 행동 유형하고 사상 체질의 행동 범위하고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값이 좀 틀려요.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16% 나오는데 한의학에서 태양인은 1, 2%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태음인은 한의학에서는 50%를 얘기를 해요. 이 안정형에서는 이제 디스크 유형에서는 23% 5%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데이터 값이 좀 틀려올 뿐이지 그 행동 유형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유사해요. 이 디스크 행동 유형이 서강대 김재득 교수가 최근에 정부로부터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 사용할 때는 이제 그분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지적 재산권으로.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상 체질을 왜 권장을 하냐면요. 이 1895년 6년에 이제 우리 그 이재마 선생이 동의수세법원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 오장육부의 대소각략에 따라서 생김새가 다 틀리고 생리적 병리적 현상이 다르다 그랬어요.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특이한 체질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이게 사상 체질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음양오행으로 해서 아까 그 용어의 프레임이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특정 종교 때문에 이 음양오행이 굉장히 연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 역학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그 1910년대 세계적인 분석 심리학자 구스타프 칼 융에 의해서 이 동양 철학이 서양 철학에 알려지면서 이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면서 키네시오로지라고 에너지 역학을 이것이 이제 1960년대부터 공인된 학문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지금 말씀하는 산업 보안 학은 아직 학문으로 인정을 안 받았어요. 우리 평생교육법이 있는데 평생교육은 학문으로 인정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생교육학을 전공을 했지만 학위는 교육학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키네시오로지라고 하는 이게 학문으로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음양오행 미신이다라고 이렇게 딱 해서 이야기를 잘 이렇게 연구가 지금 거의 안 된다는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사상 체질은 이제 그책 정도 아니면 인터넷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된 게 많이 있어요. 너무 막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사상 체질을 바탕으로 한 권도원 박사의 뭐 팔상 체질이라든가 이명박 박사의 뭐 이제 오링 테스트 하는 거 이런 거.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요. 이 간단하게 이제 그 검색을 하면 그 사람 식습관,
밥 먹는 거 이렇게 그 먹는 거 보면 이렇게 대충 나와요. 인터넷에 이렇게 그 정리된 게 있거든요. 그 행동류요. 그다음에 뭐 아로마라든가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 쓰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 그 쓰는 거에 따라서 체질이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장을 드리면 이 소통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R&D를 하시고 멘티 기업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때 상대가 거부감이 갖지 않게 접근을 하려면 R&D 하시는 분들은 체질 공부를 조금 하시라고 하는 말씀 제안을 드리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있는데 우리 그 한의학자인 그 김달래 박사라고 있습니다. 10가지 체질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 목소리로 4가지 체질을 구분하는 특허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김달래 박사 이름이 좀 특이한데 한의학자입니다. 이런 거를 좀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좀더 설명을 드리면 태음인과 소음인은 이제 음인으로서 전역형 인간이에요. 태양인과 소용인은 아침형 인간인데요. 우리가 그 하나의 그 사례를 저 재밌는 사례인데 1993년도에 일본인이 사이쇼 히로시라고 하는 일본인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1993년도에. 그런데 이 책을 번역을 해서 국내 출판사에서 번역을 해갖고 창고에 있다가 2003년도에요. 7월 달에 아침형 인간을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한달 사이에 100만 부가 팔렸어요. 2003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 네. 썸머타임즈가 있었잖아요. 썸머타임즈. 그래서 한 시간을 댕겨서 그한해 실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책과 그 정책과 맞물려 가지고 이 대박을 터뜨렸는데 그 이면에는 태음인이 50%라고 그랬잖아요. 소음인도 20, 한 3, 4% 돼요. 그러면 70%가 넘게 전역형 인간들이 시간이 한 시간 당겨짐으로 해서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해서 호응을 하다 보니까 책이 100만 부가 팔린 게다 사연들이 있죠. 시간이 저희 회사에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 그 간부들은 새로운 그 패러다임에 따라서 우리 아침형 저길로 해서 2시간 일찍 출근해서 소양 교육 명강사를 초청을 해서 소양 교육을 시켜라. 아 그리고 돈은 남들 주는 만큼 강사료 지급해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러니까 이제 아침에 9시 출근해야 되는 이 태음인 소음인들이 다 이렇게 대빨 나오잖아요. 불만이 쌓이니 회사 분위기 생산성이라든가 능률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사장이 바뀌었어요. 사장이 바뀌었는데 일을 그 불필요한 업무 줄이기 해서 이게 1순위로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적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폐지가 되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CEO든 여러분들 중간 관리자든 이런 그 직원들 관리라든가 리더십 발휘할 때 상대가 이 체질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 아, 쟤왜 저래가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통 이런 부분 리더십 이런 데 적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안을 한번 드려봤어요. 어쨌든 이 보안 정책에 대한 많은 지침들이 내부 지침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보안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R&D 하실 때도 이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좀 어렵겠죠, 그죠? R&D 하시는 분들 이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괜찮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정책 제안에서 이제 이 화면이 지금 가려져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한 그 길목 지키기 우리 R&D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부 예산이 우리 10월 달에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 부처에서 수합할 때는 6, 7월입니다. 6, 7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모으면 이 부처별로 지자체별로 9월 달에 행안부에다 넘깁니다. 행안부에서는
정부 부처와 그다음에 그 관련된 모든 그 지자체 그 예산들을 모아서 10월달에 국정감사에 넘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길목 지키기 위해서 시의원, 구의원이라든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일안 한다고 할게 아니고 그 6, 7월에 이거를 이제 저기 뭐 제안을 한다든가 회사와 관련된 부분이요. 이런 부분을 푸시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방독면을 14억 원어치를 그래서 지하철에 그 은색으로 하지 대피 마스크, 그다음에 그 물품 보관함이라고 그래서 그 지하 그 역사에 있는 그 거기에 방독면 그다음에 물수건 뭐 이런 게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데 그 제가 그 방독면 14억 원을 그 예산을 편성하니까요. 국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자기네 지역구에 있는 회사가 물건으로 사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었어요. 자, 여러분들 R&D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저는 그런 경험이 저 국회에 네 번이나 불려갔어요. 그 자기네 지역구를 사라요. 지역구에 있는 회사 제품을 사라고 압력을 이렇게 받은. 근데 그분의 그이 저기 했던 그 기업은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를 한번 맥을 짚으라는 거죠. 또 하나, 또한 번의 기회가 있죠. 우리 연말에 우리 보도블록 듣잖아요. 여러분들 손가락질 하지 말고 1회계년도 하면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연말에 그 보도블록 뜯는데 손가락질 하지 마시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정보공개청에서 1회계년도에 예산이 남는 거를 알수 있는 그 기간이 이제 10월달이잖아요. 집행기간하고 결제 맞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10월달 정도에 뭐 구의원을 됐던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푸시를 하려면 보도블록 뜯는다 그러면 우리 회사하고 이 관련된 거 없을까 하고 예산. 그 다음에 예산이 없다 그러면 다른 데그 부서에 전형도 되잖아요. 관악 뭐 돌려가지고. 끌어오는 게 전형이고 다른 부서에 있는 거를 이 같은 항목으로 가져오는 거는 이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담당 공무원들하고 잘 커뮤니케이션 돼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에 보도블록 뜯는다고 손가락질하면 내 회사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재로 이렇게 하려면 그런 맥을 짚으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의 예산 부분에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에 그 교육부에서 2016년도에 2017년 예산을 발표를 한 좌측에 보이는데요. 8월 29일 날 발표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60조 6,57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사회 맞춤형 인재 양성이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증액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예산을 늘렸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가 분석도 저는 이제 평생 교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교육부 부분을 이제 근데 이제 R&D를 이제 좀더 이렇게 하면 지식경제부 이제 그 기술 정보 뭐이그뭐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쪽에 대한 그 예산 부분은 이제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겠지만요. 교육부에 관련돼서 부분별로 보시면 여기 그 끝머리에 11.3% 증액이 나와요. 4조 6,700에. 그러면 초중등 교육에 뭐 11%예요? 우리 그 밑에 보면 교육급여 연금이 2.7%. 우리 경제 성장률이 3% 저성장이잖아요. 그 평균에 맞추면 이게 굉장히 그 높은 거잖아요, 이게. 그게 왜 그렇겠어요? 작년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의 그 교육청하고 급식비 관련해 가지고 많이 언론에 나왔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산 가치를 높이는 이제 직원이나 멘티 기업에 아니면 또 R&D 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 부식 관련돼서 그러면 식품업계 분들은 거기에 예산이 이제 대폭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기자재 하시는 분들은 그 학교에서 이 낡은 거를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는 분들의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예산이 나올 때그 제안서를 내가지고 교체하는. 그러면 여러분들 자산을 드높일 수 있는 인재가 되려면 그런 회사를 이렇게 방문해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을
제가 참고적으로, 물론 이제 다 R&D 하시니까 저보다 더 선배님들 다 계신 게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제 그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이 이제 5.4%예요. 그래서 이두 배잖아요, 기본적이에. 근데 우리나라는요, 이 학교의 교육부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게 이제 예산이 90%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유아교육부터 성인, 노인교육, 뭐, 이런 그 교육들이 여성교육까지 포함해서 이 인구가 엄청난데, 6,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요게 이제 몇 프로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넌센스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965년에 그 프랑스 폴 랑그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네스코에서 권리장전을 선언을 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권리장전, 유네스코의 권리장전인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칭한다. 평생교육법 2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종교단체에서 연결된 이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그 사학법 개정할 때 굉장히 썼잖아요. 십자가 들고 뭐 퍼포먼스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그래도 5점 몇 프로. 그러면 이제 성인교육, 여성교육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이제 많이 간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이제 이 교육부의 그 정책 그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는 이제 부분인데 여러분들 국가 직무능력표준 이 구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있잖아요. NCS의 예산이 지금 이제 저기 226억 이게 들어가 있네요. 이게 뭐왜 이렇지? 예. NCS는 어디서 하죠? 예.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이게 정책 공약 사업이에요. 이게 NCS가.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이게 과였어요. 근데 이제 MB 정부를 넘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청년 실업의 해소를 위한 그 공약 사업을 해서 이게 이제 NCS 그 직무능력 그 우리 그 직업군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한 900여 개를 분석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하고 NCS하고 아니 저기 교육부하고 이게 부처 관련해서 힘을 이제 고용노동부에다 실어주다 보니까 그동안 NCS 교육을 교육부에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요런데 이제 NCS 교육, 그 NCS 관련 자격증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책장 요런 거는 뭐 R&D 하시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니까 다른 데 교육할 때 요런 설명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0분이 됐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슬라이드로 이렇게 탁탁 넘어가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안 되는 건안 되는 대로 요 왼쪽에 보면 꽃나무 심기 주민 제한 사업 보조금 지원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 이름이 있어요. 제가 신정 차량 기재 총괄부장을 했는데요. 우리 목동 아파트가 교육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관리에도 상당히 이제 관심이 높은데 하루에 250만을 수송하는 2호선에 차량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울타리가 좀 높아요. 그리고 좀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열이 높은 이 주민들이 아이들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교도소 같은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 정서장애 같은 민원이 자꾸 옵니다. 그럼 우리만 민원 받는 게 아니라 구청도 민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공기업회계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이런 사업을 참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단체로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우리도 민원 받지만 너네도 민원 받잖아요. 왜냐하면 성과관리에서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이 평가에서 크게 차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오케이. 그래서 시의원한테 전화해서 시의원들의 감사를 받잖아요. 서울시 예산은 시의원들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걸로 해서 그 지역 시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뭐 당신도 좋다. 민원 해소를 결국 주민을 위한 거니까 이거는 뭐 감사할 대상이 아니다라서 허락하에 이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 보면 자부담이 20.3%, 그다음에 보조금이 79.7%. 약 1,500만 원을 들여서 신정 차량 기지 그 울타리에 장미라든가 편백나무, 그다음에 이제 뭐죠? 사쿠라 그 뭐라 그러죠? 매화. 이런 거를 심었죠. 그래서 이 13단지 쪽에는요. 장비가 5월 달에 기가 막히게 핍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 사업을 올해도 이제 지속 사업으로 올해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둘레가 2.1km니까 1,500 갖고 다 작년에 못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 단체를 해가지고 등록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계획서나 제안서 이런 거 작성할 때 이제 멘티 기업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협회장님한테 교육받을 때 우리가 그런 거를 이렇게 하잖아요. 예제를 그대로 베끼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많이 읽어야 제안서를 쓸때 또는 어디죠? 멘티 기업한테 이렇게 쓰라고 할때 지도하는 방향 제시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제안서 쓸때 배우셨잖아요. 기승전결이 아니고 기결승전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논문하고 뭐 이래서 협회장님이 강의하시는 거 이렇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제안서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R&D 할 때도 이 NCS 기반으로 해서 교육, 여기 이제 고용노동 부니까 훈련 계획이에요. 여기 좀 가렸는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천안에 있습니다. 주관대학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재계 능력개발원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하루 교육시키는 거 무료, 이틀도 무료, 3일도 재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수료증 주는 이제 2박 3일 코스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비서과정 제가 이제 컴퓨터가 느리니까 앞에 강사가 이제 유도하는 대로 이렇게 훈련 과정을 이제 만드는 거죠. 이게 왜두 개냐면 하나는 이제 그두 개를 올리고요. 또 하나는 또 유사해요. 간단하게 붙이는 건 유사하니까. 그래서 훈련 그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채택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비서 요또 하나는 이렇게 학습 계획서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쓸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 본인이 이제 R&D 과정을 개설하겠다라고 우리 협회장님은 좀 들으시면 서운하시겠지만 이 개인이 이제 이렇게 고용노동부 한급 과정 같은데 이런 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육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 제시된 1단계부터 11단계까지 과목이 관련 기업 직업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단 1수준에서 11수준까지 있는데 4수준이 대학 졸업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수준, 4수준, 6수준 뭐 이렇게 있는데 요 평균 4수준에 맞추면 이게 훈련 과정계로 등록 심사를 거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채택이 되면 개인한테도 이런 부분은 정보인데 우리 협회의 중심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제가 하고 평가위원이나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나가보면요. 자기를 알리는 그런 그 자기 기술서 쓰라 그러면요. 대부분 못 써요. 저도 이제 심사위원으로 평가위원으로 이렇게 나가봤는데 근데 자기가 일한 거를 100%한 거를 한120%한 거는 좀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150%, 200%, 그럼 이거는 이제 근거적이라서 오히려 징계 먹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런데 보면 100% 일해놓고도 50%도 못하는 이런 자기 설정하기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저 계획서나 제안서를 많이 읽어보시고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장으로 근무할 때 관리부장으로 근무할 때 이런 부분을 자주 이렇게 써보면 그 제안서 쓰는데 또 지도하는데 많은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보안 업무를 하면서 상당한 그 시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키아벨리가 경험한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저의 이 경험들이 반영이 돼서 멘티 기업을 지도할 수 있는 우리 그
R&D 지도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